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예. 네. 자, 금요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 네. 목요일 저녁 예.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언더스탠딩의 김상훈 기자, 장순환 기자, 청출동이네. 도대체 요즘 뭐 하냐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네, 놀지 않게 난투록. 네. 뭐 방송 안 나온다고 노는 게 아닙니다. 정신 네. 없습니다 정말. 그러나 또 내 눈에 안 보이면 노는 거다. 맞아요. 생각하는 또 그렇게 또 엄격한 시청자들이 많죠. 아니 또 요즘 김상훈 기자, 장순환 기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가끔씩 얼굴을 내비쳐 줘야 됩니다. 이 프로와 안승찬은 이제 지겹다. 뭐 다 그렇죠 뭐. 솔직히 그래. 뭐 저도 뭐 여러분이 뭐 이제 그 하지 말라니까 안 됩니다. 다 사람 모으고 가는 거죠 뭐. 그게 있습니까? 자, 김상훈 기자가 준비한 내용은 네. 은행들의 요즘 대출 금리. 네. 이게 뭐 유가처럼 널뛰어요. 요즘 네. 금감원장이 한 마디 했다고 뭐 뚝 떨어지고 내려가기도 하고 뭐 특히 고정금리 대출을 한번 받으면 끝이잖아요. 예. 그런데 월요일 날 가서 받으려고 했던 그 금리나 다음 수요일, 금요일이 막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요즘에는 예. 변동금리가 오히려 더 싸졌답니다. 고정금리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물어보자고요. 그러니까 김상훈 기자 잠시 후에 일단 네. 이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들었어? 드디어 만났대. 누가? TDF하고 ETF. 오, 이 조합 난 찬성. 글로벌 대세 자산 배분 TDF를 이제 ETF로. 코덱스 TDF ETF. 글로벌 주식과 국내 채권의 황금 조합. 자동 자산 비중 조절로 연금 투자에도 딱. ETF 장점 그대로 TDF에 투자한다. 그래서 이 조합이 뭐라고? 코덱스 TDF ETF 삼성 자산운용. 요즘 시장에 딱이네.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기소, 투자 설명서 필독.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마니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마니커! 네! 예. 자, 대출금리 전문 기자 언더스톤의 김상훈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2교시에는 둔촌주공 전문 기자가 또 대기 중이긴 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진짜 금리를 엄청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아, 지난번에 아이템이 없잖아 우리. 아니 이 프로가 한번 칭찬도 했어요. 진짜 칭찬을 원래 안 하는데 아시잖아요. 진짜 인색하잖아요 칭찬에. 황송했죠 그때. 근데 그 김상훈 기자가 금리 브리핑한 걸 내가 집에 가서 다시 봤는데 진짜 훌륭했던 것 같아. 아니 뭐 앞뒤 기승전결이 명확해.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금리를 또 가져왔어. 한 놈만 판다. 네. 네. 일단 깊이. 네. 아, 네. 오늘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은행들의 금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 사실 그때 이 프로가 까치발 뜨고 있어서 금리 내리면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질 거다. 그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최근에 언론에서는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자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압박을 한 뒤부터 뭐 지난달이었죠. 예. 그때부터 이자 장사 압박에 은행들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눈에 보이는 건 금융당국의 압박이긴 하지만 사실 오늘 조금 저는 다른 주장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여튼 뭐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최근에 그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현황입니다. 밴드로 조금 제가 표현을 해드린 건데 네. 이게 4개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담내 금리 밴드인데 이게 회색이 2011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지난해 말? 말이죠. 예. 금리 밴드를 보시면 하단이 3.6에서 상단이 뭐 5% 정도 됩니다. 고정금리가 맞습니다. 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오른다는 얘기가 없었을 때죠. 네. 근데 지난해 10
6월 17일 파란색이 6월 17일 기준인데 이때가 딱 그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자 장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무렵이에요. 그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밴드를 보면 4.3에서 7.1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그 신문 기사에 뭐 주담대 7% 시대 열렸다, 8% 금방 온다 이런 기자들 막 쏟아졌을 때죠. 근데 제가 오늘자 금리 밴드를 봤더니 4.27에서 6.1% 정도. 굉장히 많이 내렸죠. 한 20일 사이에 1.05% 포인트가 내린 건데 언론에서는 이게 금감원의 압박 때문이다라고 기사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뭐 이런 이벤트가 있기는 했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신한은행이 보여드리면 신한은행이 6월 말 기준으로 연 5% 초과를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차주의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하겠다. 뭐 1년 한시적으로 하는 조치이긴 하지만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뭐 금리가 7%였다고 하는데 5%로 묶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뜯어보면 신한은행의 5월 기준 신규 주담대 평균 금리가 한 4.04% 정도거든요. 네. 근데 5%라고 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실제로 평균 금리로 보게 되면 그 신용 등급별로 나눠봐도 5%는 굉장히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5%가 넘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실제로 그 혜택을 받는 차주는 3,324명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전체 차주의 1% 정도고 잔액으로 보게 되면 한 3,300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주담대 총액의 0.5%고 이 사람들한테 그 금리를 1%만 깎아준다라고 하면 연간 한 33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3천여 명 정도의 차주가 빌려간 게 5%가 넘는데 그분들도 3천억 원 남짓 빌려갔으면 주담대인데 1인당 1억밖에 안 빌렸네요. 3,300명이 전체 차주의 1%고 이게 예. 3,300억 원 정도니까 뭐 1인당 1억. 1인당 1억 정도.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금리가 높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빌려가죠. 많이 안 빌리기도 하지만 신용 등급이 낮아서 많이 못 빌리는 사람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많이 빌릴 수 없는 거기도 하고 뭐 여튼 뭐 주담대니까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렇죠. 여튼 그래서 뭐 예.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큰 돈 들이지 않고 취약 차주들을 타겟팅해서 조금 뭐랄까 뭐 도와주겠다 지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금감원이 세게 압박을 했는데 뭐 고작 이 정도 하는 거냐, 뭐 생색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나왔는데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가 상장돼 있기도 하고, 예. 근데 손해를 보면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조금 손해를 보는 건 맞긴 하지만 이자 장사를 그렇죠. 뭐 그렇긴 하죠. 그렇긴 그래서 이걸 그렇게 나쁘게 볼 것이냐? 뭐 내려주면 좋죠 뭐. 아, 좋긴 한데 저는 뭐 주먹구구 전당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5% 넘는 대출금리 받은 그 제가 판단하기에 그 해서 저 해석은 네. 5% 넘게 대출금리를 받아간 분은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운 나쁜 분이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받고 싶지 않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높여받는 그날 하필 창구에 오셔서 사인하고 하신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도 미안한 분이라서 예. 돈 좀 깎아드릴게요 예. 하는 취지로 받아들였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은행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는 거죠. 깎아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아니, 거죠. 운이 나쁘면 그냥 어떻게 또 덤터기 쓰기도 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5% 넘게 이자를 붙였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4% 받은 분은 4%의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가 항상 일정해서 이분에게도 합리적인 이자고 이분에게도 합리적인 이자여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저를 갖고 놀 줄 압니다. 아. 이거 참. 아니 5% 넘는 분들만 그럼 과도하게 맞아요. 부풀려져 있었다는 맞아요. 거는 그것 자체가 시작이 문제였던 거고. 합리적으로 둘 다 매겼는데 5% 넘는 분만 깎아준다는 건 그것도 웃기죠. 뭐 네. 부풀려졌다라고 판단도 할 수 네. 있지만 사실 금리 네.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지 않잖아요. 취약 차주들 많이 못 빌리는 사람들은 금리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이제 그런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예. 뭐 선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뭐 1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이게 뭐 신용대출이 그랬다면 정말 취약한 분들이구나. 신용도 떨어지니까. 담보가 있으니까.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뭐 여튼 신한은행도 그러했고 하나은행 네. 같은 경우에도 뒤에 개인사업자 대출이랑 서민대출 세이멍울 씨라고 하는 대출 상품이 있죠. 여기 네. 금리를 1%포인트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은행도 상단이 7%였는데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한 5.9%까지 내렸다. 네. 그래서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에 은행들이 금리를 내렸다. 네.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사실 다른 은행들은 별다른 액션은 없거든요. 신한 하나 정도가 신한 뭐 하나 우리 그 정도가 내렸다. 네. 이것 때문에 은행들이 네. 금리를 내렸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근데 사실 금리는 다른 은행들도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어요. 예. 내리고 있다. 네. 사실 금융당국이 압박했다고 해서 내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건데 예. 굳이 금감원이 나서지 않았더라도 금리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금감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예. 예. 사실 대출금리라고 하는 게 여러 종류로 돼 있잖아요.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조달할 때 드는 비용. 조달비용. 조달 뭐, 금리. 그렇죠. 뭐 정확한 용어로는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이게 예, 한국은행 예. 기준금리랑 조금 다른 겁니다. 대출의 예. 기준이 되는 금리라서 기준금리라고 하는 건데 편의상 조달금리라고 하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변동형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드는 그 저축 예금, 예금 적금 같은 그런 걸로 조달을 해서 이제 변동형 주담대는 대출을 해주고 예. 5년 고정형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은행채 5년물을 찍어서 그걸로 조달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해필이면 금감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이 그 5년물 주담대 은행채 5년물 수익률이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예.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6월 17일 날 연 고점이었거든요. 은행채 5년물의 그 수익률 금리가 예. 이게 4.15%였는데 예. 그 뒤로 계속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3.63%예요. 저건 왜 그랬을까요? 아, 4.15% 저 고점에서 금감원장이 이자 장사 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 바로 뒤에. 근데 그 금감원장이 5년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좌지우지하진 못할 거 아니에요. 저건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조세? 이게 뭐 뒤에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게 네. 사실 그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기는 해요. 아. 5년물이라고 하는 것도 장기물이잖아요. 네. 근데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커지면서 이제 장기물들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을 하니까 채권 네. 가격이 장기물을 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장기물 사기 시작하니까 채권 가격이 비싸지면서 네.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이자가 이자율이 고점 쳤다는 시장의 인식이 하필이면 쳤대. 까마귀 그렇죠. 날자 금리 떨어졌네요. 야, 그 어떻게 보면 금감원장이 적절한 시점에 발언을 한 거네요. 용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용한 시점에 발언을 한 거네요. 그럼. 야. 그래서 실제로 시중은행들 금리를 제가 한번 다 7월 7일자를 뽑아서 봤어요. 예. 보시면. 이게 기준금리, 그냥 조달금리라고 하는 거죠. 네. 보시면 금융채 5년물의 금리가 다 3.94, 3.76, 7일, 3.70, 3.64 이렇게 아까 봤던 3.63 은행채 5년물 금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국민은행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이게 불과 지난달 중순 한 17일, 20일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4%대였다는 거죠. 네. 이게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어허. 그러니까? 저거는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거죠.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어. 이게 하루에 한 번씩 금리를 공시를 하거든요, 은행들이. 그럼 그 5년물 금리 떨어진 폭만큼만 내려갔어요? 아니면 거기에다 금감원장님 말씀 더하기 해서 좀 더 많이 내렸어요? 이게 가산금리 조정을 했는지는 공시를 안 해서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어렵다. 그건 모른다. 네. 가산금리를 근데 아마 조정 내리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어쨌든 제 판단은 이 시장금 조달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내려간 것이지 아까 말했던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뭐 하나은행, 우리은행처럼 그냥 이벤트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사실 크진 않아요. 아니 그래도 제가 만약에 은행이면 실제로 5년물 금리가 떨어져서 내려갔어도 저는 금감원장이 말해서 내렸습니다라고 할 것 같아. 그 말은 그 전에 말 잘 듣 우리 말 잘 듣습니다. 이자 장사 심하게 한 게 사실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도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은행들이 제일 무서운 금감원장한테 잘 보이는 게 더 중요한데 금감원장한테 잘 못 보이면 은행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왜 잘 보여야 돼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예전에 종합 검사 같은 것도 하고 지금 종합 검사권이라는 게 새로 부활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게 뭐냐면 그냥 감독원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무슨 혐의가 없어도 은행들은 수시로 우리가 검사해야 된다. 네. 이번에는 하나은행 차례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뒤지는 거야. 번호표도 안 뽑고. 어 그냥. 어 그냥 왔는데. 어, 그냥. 그래서 뒤지고 그래서 온갖 걸 다 찾았나요? 그러면 뭐든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사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금융회사가. 맞습니다. 근데 금융회사의 종합검사권을 금감원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동안은 너무 관치스럽다고 해서 그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시 종합검사권을 부활했어요. 아, 새 정부에서? 그럼요. 전전 금융감독원장이 부활을 시켰죠. 네. 전전? 윤석환. 야 윤석. 윤석환. 아, 그렇지. 이 전. 예, 이번 정부에서 새로 생긴 건 아니고 네. 그 전에 정부에서 이미 생겼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어. 요즘 그 구분 잘해줘야 돼요. 네. 근데 그 되게 그 금융회사 입장에서 엄청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사실 그 본사에서도 각 영업정들을 다 파악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네. 여튼 뭐 이렇게 떨어진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인 건데 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 잡겠다라는 미국 연준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6월 17일, 20일 기점으로 그 전인거든요. 그때는 시장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었죠. 사진을 보여드리면 사진 네 이게 은행채 제가 야, 진짜 너무한다. 알겠습니다. 은행채에 네. 이제 트렌치별로 수익률을 뽑아봤습니다. 네. 뭐 6개월물이 6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6개월물이 단기죠. 단기는 굉장히 좀 완만하게 오르다가 그래서 장기물이랑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라고 하죠. 예. 이 갭이 줄어들다가 네. 올해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벌어지기 시작을 해서 한 4, 5, 5월 무렵부터 굉장히 좀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최근에는 막판에 다시 줄어들었네요. 최근에는 이 단기물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올라가고 그렇죠. 이게 이복현 금감원장이 말을 한 6월 한 20일 전으로 해서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이 좁아졌습니다. 아, 저 사진은 직접 고르신 거죠? 아, 네, 직접 고른 겁니다. 저게 최선이었습니까? 되게 약간 좀 인자하게 나온 그런 사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진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금감원장님. 네. 예. 그러면 대출 금리는 금감원장이 네. 내리라고 해서 내린 게 아니라 예. 제가 판단하기에 은행채 오남물 때문이었다. 그렇죠. 보장 금리는 그게 네. 결정적이다. 그러면 변동 금리 한번 봅시다. 변동 금리는 네. 그럼 은행채 오남물과 무관하니까 만약 그렇죠. 그것도 내려갔다면 그건 또 다른 이유를 찾지 않으면 이건 또 다른 해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표에서 이 빨간 선이 코픽스라고 해서 저희가 신규로 취급하는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의 지표금리죠. 예. 이게 지금 여전히 1.98%로 조금 뭐 변동은 없어요. 뭐 곧 있으면 공시가 나와서 바뀔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보시면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고정금리 밑에 있는 이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아 아, 그 낮아요. 이게 4.71에서 6.01 밴드가 저게 이게 위에 있는 게 변동금리. 변동금리. 네. 예. 밑에 야. 있는 게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아니 변동금리라는 게 일반적으로 변동하는 리스크를 비용을 없애는 거죠. 비용을 없애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정금리는 그 리스크를 은행이 떠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싸죠. 좀 일반적으로 더 비싸게 그렇죠. 하고 변동금리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장 갈 때 어떻게 될지 모르면 다들 변동금리로 주로 하는 거고 그동안에는 그렇죠. 또 금리가 낮았으니까 또 변동금리 훨씬 많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한은행에서는 뭐 세세한 이유까지 설명해 주진 않는데 네. 뭐 전략적으로 고정금리 주담대를 많이 늘리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의 지표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내려간 것이고 두 번째는 예. 우리가 고정금리를 조금 전략적으로 주담대를 전략적으로 많이 늘리려고 해서 여기 보시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고정금리를 여기 가산금리가 예, 가산금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실행을 하고 어머나. 관리를 하는데 네. 들어가는 비용 이걸 가산금리라고 하잖아요. 예. 마진이죠, 저게. 그렇죠, 이게 마진인 거죠. 뭐 캐시로 남는 마진은 아니고 이제 저걸로 뭐 은행원 월급도 주고 아, 할 맞습니다. 텐데. 네. 뭐 여기에 뭐 리스크 비용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 네. 여튼 이게 4.03%나 돼요. 와. 그러니... 이게 굉장히 많이 이걸 올린 거죠. 아, 그 밑에를 낮춘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그 우리 상식적으로 고정금리를 더 팔고 싶으면 고정금리를 낮출 텐데 네. 저분들은 변동금리를 올려버렸네. 아니 사실 고정금리가 아니, 낮아진 것도 있는데 네. 낮아진 것도 있는데 낮아진 것도 그러니까 야. 여기 시장금리 이 조달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고정금리는 낮아졌고 네. 또 전략적으로 이 그 고정 지금은 변동금리 대출이 굉장히 너무 많거든요.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 금감원에서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하죠.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중에 네. 금리가 더 오르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신한은행은 발빠르게 변동금리 대출이 너무 많으니 고정금리 대출 좀 늘리겠다. 밑에 하나은행도 마찬가지네요. 하나은행도 거의 붙어 있어요. 네, 거의 네. 붙어 있는 게 거기도 4% 가상금리를 매기니까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변동금리. 그래서 이 가상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네. 변동금리 대출이 올라가면서 이게 역전이 된 거죠. 아하. 저거는 그냥 은행들끼리 금리 경쟁을 하면 되는데 저 그럼 요즘 신한은행에 가서 그래도 변동금리로 대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봉이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호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변동금리 대출이 신한은행과 혹은 뭐 KB은행의 차이가 요즘처럼 그래도 전반적인 저금리 시대에 1% 포인트나 날 수가 있습니까? 가상금리는 그렇게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실제 금리는 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대금리 네. 폭도 있기도 해서 보시면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정상적인 상황이면 그러니까 대출 영업 내지는 경쟁 안 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니 저게 제대로 경쟁하는 시장이라면 우리가 변동금리 대출을 이자를 높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말이에요. 다 손님들 다 그럼 KB나 농협으로 가는 건데 고정금리 늘리고 싶으면 고정금리 이자 경쟁을 하면 되지. 죄 없는 저렇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렇게 가상금리를 어떤 은행은 4%, 어떤 은행은 3%, 뭐 이렇게 2%대로 매길 수 있다는 뜻은 비교가 되게 안 된다는 뜻이죠. 되게 안 돼서 그냥 어떻게 보면 호구 같은 누군가가 신한은행이 제일 좋은가 보다. 요즘 신한은행 가는 보다. 가서 대출 받는 분들은 그냥 신한은행이 저도 신한은행이 주거래 은행이에요. 네, 네. 그냥 주거래 은행이 싸겠거니 해서 가서 받았다가 그렇지. 바보 되는 거잖아요. 뭐 근데 실제로 주거래 은행이면 싸기도 하죠. 다른 은행에서 받는 것보다. 왜냐면 우대금리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절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출을 지금까지 뭐 한 10번 가까이 받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때마다 저는 여기저기 이제 뭐 또 대출 브로커들도 좀 알고 그러니까 다 알아보는데요. 네. 죄송하지만 신한은행이 제일 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아니 NH에서 3.2를 준다는데 왜 신한은행은 3.5를 부릅니까? 저 주거래입니다. 뭐 중간중간 뭐 저도 실업자인 때가 있어가지고 뭐 한 번도 이빨이 안 빠지진 않았지만 계속 월급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근데 뭐 그래도 맞아요. 은행원이 아니 그래서 대출 받을 때는 최소한 세 군데 이상은 발품을 팔아야 된다고 하는 게 저렇게 비교가 사실은 한 번에 싹 안 되니까 주거래 은행도 한번 가보고 외국계 은행도 한번 가보고 뭐 그럼요. 무슨 은행도 한번 가보고 여기저기 부동산 카페 같은 데 가면 댓글로 대출 상담사 자기 전화번호 알려준 분도 있거든요. 전화도 해보고 전화 해보세요. 그러면 해보고. 그분들이 여기저기 싼 이자들 갖고 다니면서 파시는 일종의 금리 보부상들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진짜 그 대출 플랫폼은 진짜 빨리 돼야 돼요. 지금 금리를 내릴 일이 아니고 대출 플랫폼만 되면 알아서 경쟁하고 금리가 내려갈 텐데 대출 플랫폼을 안 하니까 감독원장이 와서 금리 이자 장사 하지 마세요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렇지. 그렇지. 플랫폼만 하면 알아서 경쟁하는 거지. 그렇지. 제가 뒤에 그 소식도 가져왔어요. 네, 소식이 네. 있어서 가져왔는데 네. 일단 뭐 계속 설명을 드리던 걸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네. 그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예대마진 공시제도를 만든 것도 뭐 그런 것 때문인 거죠. 얼마나 많이 은행이 남겨먹는지 조금 줄을 세워서 보면 네. 일반 소비자들이 조금 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도 은행연합회 가면 이런 식으로 비교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건 신한은행 것만 뽑아온 건데 그 보시면 대출금리가 있고 이거는 뭐 후행적으로 나오는 거긴 해요. 전달 실적으로만 보여주는 건데 대출금리가 얼마고 기준금리가 얼마고 가상금리가 얼마다. 그래서 가감조정금리 얼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대출 상품의 금리 같은 경우에도 각 은행들 홈페이지 가면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그게 뭐 쉽지 않다는 건데, 그래서 금융당국이 뭐 이런 식으로 은행들의 그 예대금리 차를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뭐 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금리를 왜 저렇게 높였을까 뭐 예.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기는 한데 네. 이게 지금 뭐 예대금리 차가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가 뭐 신한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7월부터 조금 뭐랄까 공시를 해야 되는데 예. 미리 이렇게 수신금리가 높아졌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가상금리에 녹였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변동금리 대출이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전이 되는 건 일시적으로 계속 있어왔던 일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될 거냐 안 될 거냐 사실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뭐 계속 될지 안 될지는 사실 경기 침체가 뭐 언제 올 것이고 뭐 얼마나 올 것이냐 뭐 이런 것들로 달려 있기는 한데 최근 네. 상황만 보게 되면 사실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뭐 잡힐 것 같았던 유가도 지금 100달러가 깨져 있고 예. 뭐 실제로 경기 침체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은행들도 별 수 없이 이제 기준금리 자체가 올라가니까 예. 근데 장기 금리는 떨어지고 그러면 붙거나 역전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채팅창에서 봉구님께서 예. 뭐 알겠는데 이제 시시한 소리 그만하고 어디까지 오르느냐? 기준금리가 앞으로 한국은행이 더 올린다고 하는데. 네. 미국 연준도 좀 더 올린다고 하잖아요. 요즘 분위기가 갑자기 싸하게 바뀌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러면 대출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그 질문을 해주고 계세요. 계속 올리고 네, 저희가 한 달 전에 대략 예상을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나와서 한 내용이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예. 이 프로가 집에 가서 혼자 보고 참 잘했다 참 좋다 했던 부분인데 네. 그때 결론이 뭐였었죠? 뭐 연말에 한 1.75% 금리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예. 한 5% 중후반 정도의 금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던 건데 근데 그때 예. 당시에는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저희가 전혀 없었잖아요. 예. 장기 금리가 이렇게 내려앉을지 몰랐었던 네, 상황인 시점이고. 거예요. 근데 지금 장기 금리가 5년채 금리가 3.6% 중후반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 정도의 지금 고정금리 밴드가 네. 4.3에서 4.7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창구에 가서 대출을 받게 되면 뭐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도 장기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장기금리가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네. 5% 후반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때 그 앞으로 기준금리가 이만큼 오르면 보세요. 대출금리도 이만큼 오르면 그냥 산수죠. 네.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기준금리가 오를 때는 대출금리가 그걸 먼저 반영한다. 조금씩.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대충 추정했던 게 약 한 0.7 정도를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준금리가 0.7만큼 오르면 그냥 지금 금리 대출금리인 거고 예. 0.7보다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더 오르는 폭만큼은 대출금리가 지금 기준으로 올라갈 거다. 뭐 그 정도로 예상을 했다. 대충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한 달 전에 보니까 그냥 가서 보세요. 네. 대출 금리 대체 어디까지 오를까 이런 제목으로 언더스탠딩 채널에 올라가시 찾아보시면 한 달 전에 김상훈 기자가 설명해 놓은 거 있으니까요. 물론 금강원장이 그 이후에 아무런 얘기도 안 한다는 전제입니다. 금강원장 무슨 얘기 하면 저건 저희 예상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 시장 금리도 막 바뀔 수도 네, 있어. 뭐 은행채 5년물도 막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서.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저희가 예상을 했던 건 사실 고정금리 대출이어서 예. 변동금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니까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대금리차 공시를 하게 되면 은행들이 어쨌든 별 수 없이 이 금리 차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신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수신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또 변동금리도 올라가겠죠. 예. 그럼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높아질 수는 있는 거죠. 변동금리. 그렇죠. 그래서 뭐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붙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오르긴 오르되 기준금리 인상폭만큼은 안 오를 네, 거다. 본부님 나가셨어요? 아, 참. 네. 열심히 답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자, 예? 그러다 보니 변동금리보다 오히려 고정금리가 대출 이자가 낮은 경우도 생긴데 그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신한은행 사례라는 거죠? 그렇죠. 예. 가상금리가 주로 많이 붙어서.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이게 일종의 금리 경쟁이
조금 과열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변동금리가 여전히 많은 게 좋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 다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아놓으면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그 5년채 그 장기물의 금리가 시장금리가 내려간다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 지금 많이 팔아야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가정하면.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럼 신한은행은 앞으로 금리가 좀 오르다가 떨어질 거라고 배팅을 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정금리 떨어질 테니까 고정금리로 팔겠다? 어차피 변동금리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변동금리 대출은.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 사실 그 많이 안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경쟁을 하기보다는 고정금리에서 조금 그 경쟁을 해봐야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은행들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변동금리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물론 리스크도 변동은 어차피 따라 움직이니까 본인들도 리스크도 없는데 다만 고정금리도 리스크 별로 없어요. 5년채 맞습니다. 5년물 은행채를 팔아서 있으니까. 그 돈으로 그냥 똑같이 5년 고정금리를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리스크는 그 금리 조달의 예대 마진에서의 리스크는 양쪽 다 없는데 고정금리 대출을 팔면 시중금리가 내려갔을 경우에 갈아탑니다. 갈아타죠. 고객이 기껏 대출 영업하고 대출 상담사 수수료 주고 다 해놨는데 근데 변동금리를 해놓고 나면 갈아탈 일이 없어요. 그대로 가니까. 그대로 가니까. 그러면 뭘 팔고 싶겠습니까? 변동금리를 팔고 그렇죠. 싶죠. 변동금리 팔고 싶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은행장을 해야 되나 내가. 여튼 뭐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은행들 조금 경쟁을 하게 되면 이 경쟁을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뭐 예대금리차 공시도 나오는 거고 금감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아까 안 선배가 말씀하셨던 대한대출 플랫폼이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원내 대책회의에서 재추진하겠다 하자라고 금융당국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대한대출 인프라가 뭔지 플랫폼이 사진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사진 되게 복잡해요. 저희가 보통 은행 가서 대출을 받게 되면 대한대출을 하려면 다른 은행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다들 하지 않는데 이거는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핀테크의 대출 비교 서비스 이걸 통해서 검색을 해서 적당한 상품을 찾으면 거기서 클릭 한 번만 하게 되면 은행들이 알아서 대한대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금융당국이 굉장히 조금 정력적으로 밀어붙였던 제도인데 은행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서 결국에는 못했죠. 이 못했던 걸 이번에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은행들이 뭐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그 시중은행이랑 카카오뱅크나 뭐 K뱅크 같은 그 인터넷 은행 간에 금리 경쟁을 하는 게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아, 그것 때문에 맞아 반대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를 했고 반대를 해서 결국은 안 됐던 건데 이거를 뭐 그 국민의 여당에서 다시 한다고 하니 뭐 은행들이 다시 뭐 참여를 할지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카카오뱅크, K뱅크, 지방은행들 이렇게 하고 지금 시중의 대형 은행들하고 같이 하면 금리 조건은 인터넷 전문 은행이나 지방 은행이 좋긴 좋을 거예요. 훨씬 낫죠. 왜냐면 그래서 맞아 대출 받으실 때는 일단 인터넷 이제 인터넷 은행이 생겼으니까 그거 찾아보고 카카오뱅크, K뱅크 확인해 보고 토스뱅크 토스뱅크도 주담대 하나요? 뭐 어쨌든 토스뱅크 주담대 모르겠네. 뭐 확인해 보시고 토스뱅크는 주담대는 아직 안 하는 거예요. 시중 은행 중에 내가 사는 곳에서 거리가 제일 먼 은행. 저 같은 경우는 부산 은행. 제일 멀리 제주 은행. 제주 은행 혹은 뭐 저 전북 은행? 광주 은행 뭐 많아요. 그런데 검색해 보시는 겁니다. 전북 은행 그런데 등등. 그런데 검색해 보면 이렇게 싸?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사실은 경쟁만 할 수 있는 플랫폼만 있어도 큰 대출은 주거래 은행 가서 받으시지 마십시오. 네. 대체로 그렇게... 주거래 은행이 싼 줄 알고 오시기 때문에 은행들은 잘 활용합니다. 그걸 뭐 그걸 활용하는 게 또 어찌 보면 사업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소비자들도 좀 조금 더 지혜로워지면 제일 좋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아낀 돈으로 저희 언더스탠딩이 파는 티셔츠. 티셔츠 사주시면 좋다.
이제 여름 다 지나갑니다 이제. 네. 어. 잠시 조금만 지나면 반팔티 막 세일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네. 반대 중입니다. 내년에 팔자. 절대 싸게는 못 판다. 얼마짜리인데.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오늘 뭐 네, 은행, 재밌네요. 은행들 뭐라고 너무 한 것 같네. 아니 새로운 금감원장이 오셨으니까 이것저것 뭐 호통도 치시고 뭐 이런 이런 플랫폼도 빨리빨리 만들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상훈 기자님, 대출금리 전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투자 위더스타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선 2라운드 주제는 바로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과 탑픽을 선정하라. KB증권 신동준 상무님 모셨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4명의 참가자가 오늘 결정됩니다.